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 이야기 오늘 12번째. 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여러분들 이 찬송가 많이 아시죠? 즐겨 부르는 경배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 뭐 그쵸? 주제를 여러분께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드리면은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해달라는 그런 경배 찬송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힘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 내용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작곡자를 보세요. 작곡자. 아니, 작사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작사자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름이요? B,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크라셀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크라셀리우스. 이 크라셀리우스 B는요. 바톨로메우스, 그 다음에 크라셀리우스라는데, 사실 이거는요, 1667년부터 1700년,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예, 이 크라셀리우스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신데, 이 찬송가는 원래는 예수 승천일 전 기도 주일날 부르기 위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시한 거예요. 예, 이 크라셀리우스 저기 목사님이. 네, 그런데 이 찬송가는 1697년에 독일 할레에서 사용했던 이 가이슬리시의 개장곡이라는, 그러니까 영적인 찬송가 곡집에, 1697년에 했던 이 출판했던 이 찬송가, 영적인 찬송가에 처음 수록돼서 이 시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크라셀리우스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당시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독일 뒤셀도르프, 쾰른 옆에 있는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대요. 하지만 너무나 이 경건주의에 입각한 나머지 이 성경에 빗대어서 사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반대 세력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으셔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으신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이런 루터교 목사님이 작곡한 거의 유일한 시 찬송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 성령님께,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모든 것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렇게 정말 고백적인 이런 감동적인 시 찬송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만 이렇게 지금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더이 찬송가가 와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작곡가를 봅시다. 작곡가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자, 보세요. Melody in Freilinghausen이라고 돼 있어요. 예. 멜로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멜로디라는 거를 도대체 Freilinghausen 이라는데, 이 프라이징 하우젠이 뭘까요? 여러분. 예, 작사자, 작곡가예요. 작사자가 아니라 작곡가예요. 이 요한 프라울링 하우젠은 역시 목사님이세요. 역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역시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작시된 게 할레에 있는 가이스트리히 개장부에 처음 수록돼서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이 멜로디 라인은 이노이어이 프라울링 하우젠 목사님이 작곡했던 이 멜로디는 언제 처음 또 등장을 했냐면, 역시 독일 할레에 1704년에, 이번에는 앞에 노이에스가 붙어요. 노이에스 가이틀리시의 개장곡. 그래서
먼적번에 이 크라셀리우스가 목사님이 작시했던 그 찬송가는 그냥 가이스트리시 계장부, 영적인 노래, 그죠? 신령한 노래, 뭐 이런 뜻의 찬송가였는데, 이번에는 이 프라일링하우젠 목사님이 작곡했던 이 멜로디는 1704년에 노이에스 가이스트리시 계장부, 그래서 새로운 신령한 노래, 아니면 새로운 영적인 노래라는 찬송가 곡집에 처음 수록돼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찬송가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찬송가는 역시 경건주의 루터교의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잠깐만 제가 입에 안 붙는데, 이 프라울링 하우젠 목사님 역시 찬송가를 수많은 찬송가를 쓰셨는데 거의 약간 683편 찬송가가 수록된 게 바로 이 1704년에 이 출판된 노에스 가이틀리쉐 계장부, 새로운 영적인 찬송가 곡집에 이총 683편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예요. 이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는 이제 아셨죠? 그리고 저 힘튼 그저 찬송가 곡면에 보시면요, 이번에 길어요. Dear, Dear, 그다음에 제호바. 이거는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가사인데요. 이거예요. Dear 저는 너,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사실 이 가사를 제가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독일 찬송가를 한번 찾아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Dear, Dear, Jehovah, will ich singen. 이거 뭐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에게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Then so ich noch ein solcher Gott wie du. 그래서 의문문이에요. 이거 뭐냐면 당신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문으로 끝나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Dir will ich meine Lieder bringen. 이랬어요. 나는 당신에게 내 노래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Gib mir deine geistliche Kraft dazu. 이랬어요. 이거 뭐냐면, 오, 당신의 영적인 힘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세요.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Das ich es tu im Namen Jesu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So wie es dir durch ihn gefällig ist. 그를 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랬어요. 영적인 힘이 결국은 나의 힘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달라는 그런 간구에, 역시 또 간구를 원하는 이런 경배 찬송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찬송가에 비해 이 독일어 가사랑 제가 독일어 가사랑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번역이 한국 가사가 굉장히 잘 붙은 수작의 찬송가이기도 해요. 이게 영어로 처음에 독일어 찬송가가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거는 이 캐서린 빈케르워스라는 여류 시인가이자 이 작시가 시인가이자 번역가인 이 빈케르워스라고 1827년에 태어나서 1878년에 타계한 이 여류 시인 덕택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863년에 그러니까 영국의 찬송 곡집인 Choral Book for England라는 이 찬송 곡집에 처음 수록돼서 영어로 번역됐다가 이것이 결국은 1941년에 The Lutheran Hymnal라고 루터교 찬송가에 수록이 돼서 알려졌다가 우리나라에는 1967년 1967년에 개편 찬송가에 한국 가사가 돼서 알려진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있죠. 독일에서 사용했다가 이게 영국에서 번안이 됐다. 이게 다시 미국의 루터교 찬송가를 갖다가 한국의 찬송가로 다시 번역됐어. 굉장히 히스토리가 굉장히 희하죠.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널리 부를 만큼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찬송가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찬송가는
여기는 지금 뭐 관련 성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원래 크레셀리우스 목사님이 쓰신 이 가사, 지금 독일어 가사를 갖다가 잘 유추해 봤더니 결국은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과 관련이 있는 찬송가 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찬송가를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이 찬송가 역시 잘하는데요. 다른 건 없고요. 중간에 페르마타가 있죠. 원래 이1700 당시에 이 루터교 찬송가에서는요. 이 쉼표를 그러니까 페르마타를 페르마타라고 안 하고 쉼표의 역할을 하는 거를 페르마타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루터교에서는 찬송가를 제가 그냥 대충 쳐 보면은 원래는 페르마타는 쉼표의 의미였어요. 루터교 코랄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나 급하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페르마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박자를 다 채우고 그 다음 박자로 갈수 있도록 보통 세박 정도 하게 되죠. 그럼 제가 두 번째 프레이즈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르마타를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찬송가에 대해서 짧게 연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